도로 초점을 변경하는 AFC 모드에서의 F 장면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AFC 모드에서는 단일 9개, 21개, 51개, 3D 트래킹, 그룹 설정까지 총 7개, 자동까지 총 7개의 AF 모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포커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자동이나 9, 21, 51 포인트는 수커첨 광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연속 모드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초점 확인음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동 설정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C에서의 자동 설정이 AFC와는 좀 다른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3D 트래킹 기능은 뭐 스포츠 촬영과 같은 어떠한 특정 피사체를 추적하면서 촬영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움직이는 피사체는 아니지만 프레이밍을 변경했을 때 최초 검출한 피사체를 끊임없이 추적을 하면서 촬영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연속 촬영 모드로 변경을 해서 전에 사과 촬영관이나 아이를 촬영할 때 같이 아주 빠른 피사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알고리즘이 우수한 AF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새롭게 탑재된 그룹인데요. 그룹 설정은 뭐 좌측의 피사체 프레임을 중점적으로 뭐 기다렸다가 포착한다던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싱글 포인트뿐만 아니라 D9, 21개, 51개 자동까지 아주 다양한 모드들이 각각 짜임새 있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스포츠 촬영과 일상에서 아이를 촬영한다던가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유용할 뿐만 아니라 아주 최적화된 모드를 선택했을 때 아주 집중력 있게 좋은